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48의 소소담아, 여자들의 소소한 수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은경 씨왜 이래? 나 오늘 막 시큼하게 하는데. 나의 진주가 살지 않아. 아니, 너무 이제 상갈라 해. 곧 제주도 여행 가려고 봄옷을 하나씩 보는데 못 참고 제가 입어버렸네요. 아, 진짜. 네, 아주 3월이 추운데. 다가오니까. 아, 꽃샘추위가 있긴 있는데. 그쵸. 아, 그래도 이상하게 두꺼운 옷 입기가 싫더라. 그쵸, 그쵸, 어, 그쵸. 막 이제 목티 이런 거 이제 조금 입기 그쵸. 싫고. 색깔도, 아, 전체적으로 저도 검정색하고 회색이 많은데. 그쵸. 어, 좀 약간 샬랄라한 색 입고 맞아요. 싶고. 화사하게 봄을 준비해야죠. 아직 또 봄이면 네. 제주도고. 그쵸. 어, 그러고 보니까 맛집 또 이런 거 여행 이런 거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 요즘에 뭐 제주도에 뭐 사람들이 떠났다, 이유를 떠났다, 그러니까 그쵸. 차라리 그 소식이 반가운 거야. 그래, 다 떠났을 때 내가 어, 좀 가야겠다.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좀다 떠났을 때좀 내가 가서 좀봄좀 즐겨야겠다. 사실 저도 제주도에 여름에도 가고, 뭐 가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갔는데, 정작 봄에는 한 번도 안간것 같아. 봄이 정말 피클 텐데. 어, 왜냐하면 봄에 항상 비행기가 없고, 좀 봄에 좀 새학기가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그쵸. 쪽으로 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번에 봄에 좀 비행기표 좀 검색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뭐, 제주도에서 좀, 뭐, 인싸한 거 뭐, 아, 핵인싸한 거좀 발견했어요? 아, 아직 발견 못 했는데 좀 특이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 요즘에 골목식당 핫하잖아요. 에어. 근데 이제 골목식당에 백종원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대요, 아, 맞아. 나도 제주도에. 본거 같아. 어, 진짜요? 저 처음 봤어요. 백종원이 운영하는 호텔에 아침 조식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요, 올린 맞아요. 화면. 아, 저도. 맞아. 9,900원에 맞아. 조식. 오,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호텔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저 맨 처음에 백종원이 운영을 하나?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포털 검색창에 네이버에다가 백종원 호텔, 뭐 제주도 백종원 호텔 이런 거 치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본 호텔이라고. 아, 그럼 더본 코리아 사장이니까 가능성이 있네. 아, 그럼 백종원 그쵸? 씨가 이제 호텔업까지 하는 거야? 그니까요. 근데 또이 호텔 안에서 그 백종원 씨가 하는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뭐 빽다방 이런 쿠폰들까지 이렇게 쿠폰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료 쿠폰. 아, 그럼 제주도에 가가지고 백종원 호텔을 묵으면 네. 9,900원짜리 조식도 먹을 수 있고,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할인권까지 받을 수 있다? 그쵸. 뭐 아. 아메리카노 두잔 무료 이용권, 뭐 나초 아. 무료 쿠폰 이런 게 있다라고 아니, 근데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을 살리려고 나오셨는데, 제주도에 있는 골목식당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골목 호텔들을 다 죽이고 있지 않나. 좀 약간 네. 아이러니하는. 그러니까. 아, 물론. 저 백종원 씨가 그래도 요즘에 TV에 많이 나와서 좀 이런 거는 신경을 안쓸것 같았는데, 언제 또 이렇게 호텔도 개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이나 내막은 뭐, 제가 뭐 사업자가 아니니까 안 알아봤지만, 그 조식 뷔페 그 메뉴? 네. 사진 찍은 거는 봤어요. 그러니까 한식도 있고 뭐 약간 양식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뭐 아주 유명한 호텔에 막 럭셔리한 뭐 신라 호텔이나 롯데 호텔이나 뭐 힐튼에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9,900원이면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조식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주도에서는 조식 뷔페 먹기가 조금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쵸. 아침에 호텔에서 먹어버리면 내가 먹어야 할 것들이 하나 줄어들잖아. 그쵸. 그리고 또그 백종원 조식 말고 다른 호텔 조식은요, 이미 가격부터 4만 원 넘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살짝 항상 먹고 나면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긴 안 그럴 것 같아. 또 그리고 요즘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프로그램 아, 1년 하시면서, 넘었잖아, 지금. 하시면서 되게 이제 합리적인 가격을 항상 추구해 오셨고, 또뭐 음식의 질, 맛 이런 거를 까다롭게 항상 이렇게 진행을 프로그램 하셨으니까 좀 뭔가 믿을 수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백종원의 골목식당 자주 네. 보세요? 네, 전 자주 보는데, 살짝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막 챙겨 보고는 아닌데, 이게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아닌데, 이게 SBS에서 네. 수요일 날 11시 10분 정도부터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 그 뭐지? 그 누구 김성주 씨도 나오고 조보아 씨도 나와가지고 이제 골목에 있는 식당 하나를 맛을 평가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골목식당인데, 저는 이 골목식당을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 홍탁집이라고 있어요. 홍탁집. 오, 들어왔어요, 저도. 아주 유명하게 이슈였는데, 네. 이제 개차반 아들이야, 개차반 아들. 설마 그 많은 기사로 나오면 원룸 아들이다 뭐 이런 거? 아, 그거 아, 그거 말고 아니야. 아들이다. 상가 아들은 아, 맞다, 피자집이고, 홍탁집이라고 뭐였냐면, 아니 개차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엄마가 장사를 하는데 아들이 빈둥빈둥 놀아. 그래서 엄마 장소하는 걸 도와줘. 근데 엄마가 닭도리탕을 해. 네네네. 근데 닭도리탕을 하는데 아들 그냥, 그러니까
딱 그냥 외모도 아 이런 말 외모로 비하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나온 방송 보면 의욕이 없고 뭐 하는 거를 귀찮아해. 피곤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백종원이 막 걔를 막 뭐라고 해. 너가 네.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엄마를 도우려면 닭을 손질하는 걸 해라. 근데 그 연습을 안 해. 닭도리탕 하시는 분이 닭 손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 하는 거야. 엄마가 다 하고. 그러니까 아들은 모든 거를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엄마 사장이네. 사장도 아니고 엄마의 빌부터 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근데 막 백종원이 소리를 지르고 뭘 해가지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뭐냐면 개가 천선해. 그래가지고 막 백종원한테 전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엄마를 돕고 있어요. 하고 막 거기다가 막 각서도 써놨어. 이제부터 엄마를 도와서 뭐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뭔가 돌아온 탕자 이런 느낌 있잖아. 못난 아들 개가 천선한 느낌으로 그 방송을 막 보고 그 식당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근데 맛은 있대요 사람들이. 아 근데 그 엄마가 요리를 잘하셔. 그래서 닭도리탕은 다 맛있다고 한결같이 해. 그래서 막 신메뉴도 만들고 그래서 막 지금은 사람들이니까 TV에 나왔다고도 한번 가고 정말 그 아들이 그렇게 진짜 그런가도 보고 진짜 얘가 변했나도 보고 도대체 백종원이 준 솔루션은 도대체 효과가 있나 보러 이제 가서 손님도 많아지고 유명한 식당이 됐어. 진짜 그래서 맛집으로 막 줄 서서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맛집은 아니지만 네. 우리 양세형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개인 방송 같은 프로그램인데 그게 양세형은 진짜 방송에 나왔던 데를 직접 가서 직접 먹어보는 거야. 줄 서가지고 먹어봐 양세형이. 양세형도 뭐라고 했냐면 괜찮다. 뭐 이제 이런 양세형 살짝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할 때인데 하여튼간 잘 됐지 골목에서 아주 그래주고 아주 우리 그냥 포방터 홍탁집은 굉장히 유명한 골목장에 그지 뭐랄까 잘된 케이스 중에 그 우리 돈가스 집이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거와 양대산 맞아요. 얘기야. 그 돈가스 집은 줄이 엄청나더라고요. 나도 그냥 그 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3, 4년간 저도 먹을 것 같아요. 그럼 먹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돈가스. 근데 되게 맛있다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는데 홍탁집도 유명했는데 요즘에 또 골목시장 이슈가 된 게 뭐냐면 피자집. 맞아요. 그게 맞아요. 피자집 저 봤거든요. 거기 좀 심하던데요. 아저씨가 별로 그냥 되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제가 욜로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돈에 뭔가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뭐 이제 의식의 흐림대로 요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피자집이 한 몇 군데 나오지 않았어요. 네, 최근에 나온 피자집인데 이 아저씨는 혼자 하는데 문도 늦게 열어. 왜요? 잘 열고 싶으면 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백종원이 이제 피자를 시켜서 했는데 한 25분인가 30분 있다가 나온 거야 그 요리가. 맞아요, 봤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골목에 있는 식당 그게 또 거기가 여대 앞에 있는 식당이야. 이런 식당들은 이게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아저씨 피자요 하면 5분이나 10분 안에 피자가 나와야 그러니까요. 애들이 빨리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공부하러 가는 그쵸. 거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되고 그 피자를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백종원이 먹었는데 피자가 맛이 이상해. 재료가 문제가 된 거야.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저떻게 되냐 막 얘기가 많았어. 많았는데 이제 더 문제는 알고 봤더니 이 피자집 아들이 건물 주인이다. 건물주의 아들이다. 사실 그러니까 골목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였다. 사실 골목식당의 취지가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골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그럴게요. 식당들을 도와주기 위한 건데 우리가 섭외할 때 이런 것도 알았을 텐데 안 따져봐야 되나? 그니까 처음부터 다 알았지만 그런 걸 이제 시청자들한테 숨기고 살짝 저 프로그램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건 편집을 해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요즘 또 이런 게 또 악마의 편집 이런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저 여기 이게 지금 골목식당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에 한번 출연하기 위해서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만남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은겸 씨나 저도 방송에 나온다고 하면 일단 네. 메이크업도 하고 그래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이란 걸 하고 오는데 네. 그렇게 SBS에 수요일 가장 저녁 시간에 나오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모습이 보이도록 하는 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좀 컨셉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홍탁집 아들이 정말 네. 개차반 망난이었는데 요 네. 아들이 성공해서 그 식당이 뜬 거부터 이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SBS에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더 개가천선. 그러니까 더 최악의 상황을 보고 더 개가천선.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누가 그거 같아요. 그렇게 할까라는 좀 그런 게 많죠. 제가 피자집 한다면 백종원이 온다면 전 그래도 최소한은 몇 번씩은 연습을 해가지고 만들어봤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좀 아니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SNS에서 보니까. 어떤 경우? 뭐 피자집도 그렇고 예전에 백종원이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제 원테이블 하는 그 식당 뭐 자매인지 친구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악마의 편집으로 오히려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아, 그 정도가 아닌데 백종원이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팔 수 있겠냐 돈을 벌 수 있겠냐 그쵸, 막 뭐라고 했죠. 그쵸. 사실은 이제 실제로 시청자가 가보고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다. 아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바로 장어집 경양식집이라고 여러분 네. 치시면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이분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그 뭐죠? 글을 올렸어요? 개인 방송으로 올린 거예요. 뭐 어떤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이거 골목식당. 이분이 골목식당을 장어집을 하는데 이제 백종원이 와가지고 장어를 먹어봤어. 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이거 한 박스에 얼마냐? 네. 하고 막 물어본 거야. 너 이렇게 비싸게 팔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장은 말을 했나 봐요. 왜냐면 다른 똑같은 장어인데 우리 장어는 다른 집 장어보다 사이즈가 커. 근데 사이즈가 크면 원래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크면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제작진한테 말했어. 네.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백종원이 막 그걸 지적했어요. 막 이거 왜 이렇게 장어가 이렇게 작은데 이 정도 사이즈 너무 비싸다. 뭐 이미 이런 다 알고 있으면서. 근데 백종원 알았나 몰랐나는 뭐 자기는 몰랐다고 하니까 이제 뭐 모를 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백종원이 그 장어 사이즈를 보면 대충 알지 않을까요? 백종원 그 장사해온 경력과 요리해온 그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마디로 봐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제작진이 못하게 막았다는 거야. 뭔가를 노렸네요. 제작진이 막았고 그래서 자기가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너무 실수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자기 표정이 그러니까 실수를 줬는데 또 그게 편지에 붙이니까 백종원이 말하는데 듣지도 않는 그 모양새로 나온 거야. 너무 악마의 편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뒤지게 욕을 먹은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대인기피증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어떡해요? 사람들이 자기 싸가지 없는 놈 무슨 놈 막 인터넷에 또 사람들 막 그쵸. 댓글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업종을 완전 변경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자기 억울함을 이제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또 하나가 경양식점인데, 네. 이제 경양식점에서 이제 경양식을 만드는데, 이제 백종원이 냉장고 여러분이 고기에 문제가 있다고 막 말한 거야. 유생이 이게 뭐가 있냐. 근데 자기가 그 고기를 언제 샀고, 그 증명서가 다 있잖아. 그 자기가 숙성의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숙성 기간 중이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요식업을 하는 요식업 업자들한테도 이 정도의 고기 상태는 어떠냐 해가지고 다 검사를 맡은 거래. 그런데 거기서 막 또, 얘기를 했나 봐. 이제 백종원이 막 뭐라고 했나 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고기 산 그 티켓, 뭐 검사증 이런 거를 다 제작진한테 보여줬더니 제작진이 알겠다고 하고 그건 안 내보낸 거야.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얘는 이상한 음식을 판 그니까요. 식당이 된 거야. 그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딴 식으로 했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방송이라는 게 사실 실제로 약간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뭔가 이슈가 됐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는 거는 우리도 뭐 아는 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너무나 조금 그니까요. 너무 악마의 편집으로 살짝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끌진 않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백종원 사장은 우리가 다 아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렇죠. 가정적인 것도 성공했죠. 사업도 성공했죠. 또 뭐 학교 이사장이라니까 명성적인 것도 성공했죠. 제주도에 호텔까지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말 다 했죠. 말 다 한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나와서 해주는 말이 도움이 되고 그렇잖아요. 도움이 되고 그쵸? 뭔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기회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또 방송 나왔던 자체로 그 식당은 잘 될 거야. 그렇죠. 그런 식당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 뭐 백종원이 뭐 어디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다 붙여놓고 장사하니까 잘 될 거야. 알긴 아는데 근데 이제는 꼭 잘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식당도 있는 거야. 그럼요. 괜히 욕먹고 추락하는 식당들도 이렇게 생겨난 그리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나쁜 이미지를 심어놓은 제작진. 지금까지 돈가스 다 상했다. 네. 지금까지 뭐 장어가 내가 속았게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팔든
쟤 사기꾼 아니야? 그쵸. 믿음이 일단 없고 신뢰가 없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악마의 편집이 문제가 있는 게, 이 골목 식당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쇼미더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언프리틀랩스타. 네, 그런 거. 그런 거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들이나 래퍼는 있는데, 너무 악마의 편집으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한 주간 욕을 계속 먹고 너무 힘들어한 제가 근데 왜 그런 걸 못 봐줄까요? 아, 그 있잖아요. 그 여자 중에 랩하는 여자 누구지? 제시. 그렇지. 제시가 너무 제시가 굉장히 네. 솔직하잖아요. 그쵸. 매력적이잖아. 솔직하고. 그렇죠. 근데 제시도 그 말 한 거 들었어. 그쵸. 내가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편집을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여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웃은 게 아닌데 이 부분으로 갖다 붙여버리고 얼굴을. 이 부분에 운 게 아닌데 이 부분에 갖다 붙이고. 우리들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빼고 나만 붙여서 나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만들고 그러니까요 살짝 이런 그러니까 엠넷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막 욕을 먹었지 그쵸 뭐 케이팝 스타 같은 거 할 때도 막 그쵸 저는 꼭 붙여야 돼 굉장히 막 맞아 케이팝 스타 할 때도 박진영 같은 경우도 살짝 이 부분에 그 웃은 게 아니고 감탄한 게 아닌데 막 딱 봐도 편집인 것 같은 티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방송국이 시청률 먹고 살고 광고를 양쪽 방송에다 붙여야 이게 방송 앞뒤에다가 근데 요즘에 또 중간 광고도 붙여야잖아. 그쵸. 중간 광고까지 붙여야 이게 먹고 사는 거라서 정말 이슈가 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보는 것들은 약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골목 식당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네. 골목 식당은 여러분 정말 여기 보면 포방터 청파동 진짜 골목이야. 그러니까요. 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골목이에요. 상권이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골목인데 여기서 정말 몇 평 안 되는 곳에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맛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식당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까지도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피해자만 생기는 거고. 그럼 차라리 그냥 백종원 씨가 거기다가 그냥 백대방 하나 권리 주고 이게 한 게 나.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렇게 또 안 해주겠죠. 근데 저는 백종원 씨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백종원 씨 진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거 그럼요. 보이고 백종원 씨가 한 성공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는데 좀 방송 만드는 쪽에서 조금 백종원 씨가 더 빛날 수 있게 또 골목식당도 빛날 수 있게 편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 좋은 게 골목식당은 그런 악마의 편집은 있지만 또 요즘에 악마의 프로그램들이 악마의 편집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출연을 해서 대거 연예인으로 이제 데뷔를 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아 맞아. 나도 옛날에 그거 우리 SBS에서 딸하고 아빠 나오는 거 있잖아. 조재현 씨 딸도 나오고 그래요. 막 뭐 이경규 씨 딸도 나와가지고 막 뭐 있잖아. 그쵸, 다 드라마를 찍었죠. 근데 결국은 다 나만 왜 쟤네들이 20살 넘어가지고 얼굴을 공개하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예인 됐잖아. 그러니까 연예인이 하고 싶었던 거죠. 연예인 됐잖아. 그래서 요건데 요즘에 또 그게 우리 케이블에서 또 하잖아. 뭐지? 내 딸의 남자들? 그쵸. 아빠가 다 보고 있는 거기에서 데이트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일 것 같아? 저는 살짝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 석희랑 요한이는 생각해보니까 전 진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둘이 진짜 연애를 하는 것처럼 럽스타그램 둘이 막 여행 간 그런 사진들 이런 게 진짜 커플처럼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진짜지 않을까. 근데 이 석희의 마음은 아니 석희가 아니라 요한이는 이제 모델 지망생이니까 근데 모델 지망생이 그렇게 빨리 한 여자를 만나서 정착하고 결혼을 꿈꾸고 그러니까요, 막 그럴까? 그러니까요. 둘이 그냥 단지 저스트 프렌드? 그니까요. 그러니까 사귀는 건 맞지만 살짝 요한이는 비즈니스 관계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자기 이미지 막 이런 거. 저도 이제 케이블 같은 거 초창기 나왔을 때 많이 보면 네. 제가 일반인인데 너무 예쁘고 일반인인데 너무 괜찮고 재능 있는 애들은 네. 거의 다 뭐 했냐면 연예인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니까요. 근데 또 이 생각하면 골목 식당에서 연예인으로 간 사람은 없죠. 그죠. 아, 그러네. 네네. 근데 저는 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네. 연예인 가족인데, 네. 가족인데 이제 그 가족에서 이제 며느리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전 너무 웃긴 게 이게 진짜 욕 많이 먹었잖아. 그래요? 전 기사만 몇 번 본 것 같아요. 아, 며느리가 임신 중이야. 근데 엄마가, 시어머니가 일을 다 시켜. 근데 요즘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렇게 임신해가지고 배가 뿔룩 나왔는데.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다 볼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 아빠. 그리고 설령 시키다가도 남이 있으면 안 시켜. 그렇죠. 아니 설령 둘이 있을 땐 시키다가도 남이 있을 땐 안 시킨데 하물며 카메라와 제작진이 그러니까요. 몇 대가 들어와. 그러니까요. 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방송 찍을 때 정말 하찮은 방송이라도 카메라가 몇 대가 들어오고 스텝이 몇 대가 들어오고 맞아요. 하는데 아 거기서 야 네가 이거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냐? 우리 아들 이거 먹인다? 누가 그래요?
살짝 연출 플러스 편집. 아유, 진짜 내가 그랬겠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해야 어머니 아들이 연예인을 해서 이슈 올라가고 하니까. 그쵸, 그쵸. 하세요. 막말로 진짜 카메라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면 요즘에 며느리들이 누군데 거기서 그거를 아무 말도 않고 하고 있어. 은경 씨 같은 거 아무 말도 않겠어? 그런 성격이 또 못되죠, 제가. 아, 나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지. 그러니까요. 또 그걸 본, 방송을 본 그 여자네 가족들을 가만히 있겠냐고요. 있겠어? 맞아요. 아니, 사돈네도 있어가지고 또 안 할 텐데. 그거 진짜 뻥이라는 게 너무 보이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네. 제가 이번에 뭐 설날도 좀 지나긴 했지만, 네. 많이 바뀌었어요, 명절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고 먹을 거 많이 먹긴 하지만 옛날하고 너무 틀려. 요즘 어머니들도 다 각성하셔서 그렇게 뭐 악랄하고 그러게요. 악독한 무슨 예전 시대 어머니들 아 살아남지 못해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런데 막 지금도 그런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사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한 말인데 이런 말인 거. 아 도대체 저기는 어느 시대에 사는 가족들이야. 말도 안 돼. 아니 누가 요즘에 자기 남편 밥도 안 해주는데 시어머니 생일상을 그러니까. 12첩 반상을 차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시어머니 12첩 밥상 그 아들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그 프로그램이 더 그런 거를 오히려 10월도 이런 걸 더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 그래. 10월도 없으면 없어질 방송 몇 개 있어. 뭐 알토란이나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어. 내가 이렇게 실명 거룩하면 안 되겠지만 네. 여러 아침 방송들 있잖아요. 마치 시어머니 나쁜 여자, 며느리는 희생하는 그러니까요. 여자. 또 반대로 시어머니가 구박해가지고 뭐 아니 며느리가 구박해서 뭐 고통받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고부 갈등을 방송이 더 맞아요. 부추기고 있어요. 부추기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악마의 주제, 악마의 편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이제 끝났지만 이게 아 남자 여자 좋아하는 거 원투 나와가지고 이제 큰 이제 막 저택에서 남자랑 여자가 이제 아 몇 명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한 2주인가 이렇게. 근데 그 2주밖에 안 살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거기에서. 그런 거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정말 2주 만에 그렇게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것인가. 근데 또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아무도 커플은 남지 않고 다 연예인으로 데뷔해버려요. 아, 예전에, 아주 예전 프로그램, 짝이라는 프로그램 알았어요? 알아요. 남자 1번. 그건 좀 리얼리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자살할 때는 얘기할 때는 악마의 천재부로. 그래요. 사실 방송에서 리얼리티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솔직히 우리 남편이 자주 보는 나는 자연인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연인 아저씨마저 카메라가 들이대면 맞아. 옛날에 그 정글의 법칙 아시죠? 그것도 리얼리티 아니에요. 원시인을 그 원시인 분들이 있어요. 막 언니고. 근데 이분이 뭐 다른 편에도 나왔었던 그런 거 다른 그러니까. 나라로 갔는데 이런 고정 원시인이야. 그러니까 고정 원시인. 섬외랑은 아예 원시인 전용 인형을 섬외란 거죠. 그렇죠. 사실 리얼리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정한 그렇죠. 다큐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실 저희 남편도 사진을 하는데 진정하게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대. 왜냐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카메라 대고 아영아 여기 봐.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뭐 하는 거야. 굳기 싫어하죠. 그지. 은겸 씨도 그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하면. 그렇죠. 우리 솔직히 의식을 하고 돌아봐야 예쁘게 나오죠. 또 그리고 셀카만 찍어도 각도하고 머리 이렇게 얼굴 그쵸, 잡고 그쵸, 하는데. 그쵸. 근데 이 자연스러움을 캐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실제로 리얼리티 다큐를 촬영한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몇 년간 살아. 그쵸, 적어도 그쵸. 몇 달간은 살면서 같이 동화되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SBS 이게 외주에서 맡긴지 SBS 진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데 제작진이 먼저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뭐 그런 뭐 출연진들의 사정이나 설명 같은 거를 조금 뭐 깔고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지 이건 거의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도 환경의식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이게 골목식당이 서민식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민이 서민을 욕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우리 골목식당에 우리가 뭐 재벌이 와서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는 그런 판을 만들어 놓은 게 과연 공인된 방송에서 해야 할 일이냐. 그쵸. 그리고 공인된 사람이 나와서 해야 할 일이냐. 물론 백종원 씨는 몰랐다. 제작진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 제목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야. 그러니까요. 백종원도 어느 정도 알도록 그런 좀 노력 그렇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그냥 진짜 몰랐다면 몰랐는데 욕먹는 거야. 그렇죠. 몰라서 욕먹는 거죠. 그리고 골목식당도 이거 한번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가 또 욕먹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욕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연예인 이런
가족은 아닌데 그분이 되게 일반인이지만 되게 유명했어요. 막 SNS 이런 걸로. 그래 이제 케이블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구나. 네, 생겼는데 이제 그런 자그마한 케이블 방송에서도 너무 편집을 심하게 한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킨 거죠. 그럼 그 사람 되게 상처받았겠다. 그쵸, 그쵸.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인데 이제 그 사람 많은 상처도 받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송 출연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도 글을 올렸어요. 그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자신의 이런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다. 제작진들의 이런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다 올려가지고 좀 이슈가 됐던 그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작진들은 그런 것 같아. 난 방송을 이래서 그랬고 이런 뜸을 나왔고 그리고 나 몰라라. 미안하다. 그 제작진들의 가족이 한번 그렇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우리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거를 살짝 뭐 지나가다 들어도 속상한데 그쵸. 막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나를 그렇게 한다면 그래요. 내 진전성이 훼손된다면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방송이 재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송은 진정성을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는 그쵸.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장면 나오면 안 돼요. 술 마시는 장면 나오면 안 돼요. 그쵸, 성적인 그쵸. 장면 나오면 안 돼요. 이것만 규제할 게 아니라 맞아요. 약간의 편집적인 것도 그러니까 편집자의 양심이 그쵸.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좀 이걸 보고 있는 많은 제작진 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아니 우리는 우리 방송 수수담아 제발 좀 예쁘게 편집해달라. 이 부분은 잘라달라. 그래도 편집이 없네. 이게 정말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아 편집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 손대는데 리얼리티라 그래요. 나는 저번에는 네. 머리가 여기 이게 떠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편집이 없네. 네. 그냥 원테이크로 가는 우리 소소담아. 정말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다고 제가 뭐 백종원이 말했던 모든 식당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식당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렇지 백종원 씨의 또 책임도 아니라 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이거를 자체로 해서 가장 돈을 버는 사람은 방송국 아닙니까? 그럼요. 방송국이 조금 책임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네. 봄을 맞아서 외식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할 텐데 맛집 많이 검색하시고 또 이렇게 또 너무 그쵸. 막 그런 것만 믿지 마시고 그쵸. 직접 여러분, 가보아야 돼요. 또. 그렇게 해서 한번 평가하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우 제가 시작할 때 몸이 안 좋았는데 역시 말하고 나니까 몸이 풀리네. 그쵸. 말을 해줘야 이제 살아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